한편으로는 기한이 지금 이제 웹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웹툰 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 마감에 쫓기는 기분이라는 거는 아 이거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이제 저는 진짜 못 지키 이게 제일 유명했거든요. 마감 못 지키는 걸로. 아 그래요. 조회수가 이제 그 패션왕 할 때 하여튼 전체 1등이 됐어요. 그 웹툰에서 말 그대로 터졌죠. 예. 근데 마감을 계속 못 지키고 한 주는 아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집에 누워서 근데 놀지는 못해요. 놀면 그렇지, 계속 생각해. 놀면 불안하니까 그렇지. 차라리 놀고 못 지키면 되는데 놀진 못해. 천장만 보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전화 오더라고. 어디냐? 집인데요. 그림 마감 내놔. 못 그렸는데요. 한 컷이라도 그래서 보내. 죄송합니다. 너 그 강원도 원주에 있을 텐데 너 거기 기다리고 있어. 내가 지금 차 타고 갈 테니까. 도저히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. 그는 너 조회수 1등이고 나발이고 너 잘라버린다고. 없어. 온다니까. 아, 이게 어차피 잘리게 생겼어. 그래서 도망가자. 도망가고 연락을 끊자. 아, 그렇게 살았죠. 좀 더 고마운 게 그 바쁘잖아요. 사실 그 회사의 대표인데. 그렇죠. 그분이 그 어떻게 보면 기안84의 인생을 바꾼 분이다. 그 형님 없었으면은 뭐 그죠. 사실 연재도 못했을 테고 그리고 마감을 이제 못 지켜가지고 한번 왔어요. 네. 그 작업실에서. 하여튼 이제 세이브 해라 이제부터 열심히 마감해가지고 세이브 해놔. 그러고 나갔어요. 네. 그 대표님이랑 얘기하니까 피곤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누워서 텔레비를 봤죠. UFC를 봤나? 봤는데 그 대표님이 이제 나가면은 여기 1층에서 2층이 보여요. 창문에 TV를 켜면 내가 TV를 보는 걸 볼 수 있어. 그렇죠. 그러니까 너 이제 나 갈 테니까 마감 열심히 해라. 갔는데 난 UFC 보고 하려고 했지. 이제 TV를 켰어. TV 얘가 언제 끄나 보려고 2시간 동안 거기 서 있었대. 나 그때 소름 돋더라고. 나 그거 듣고선 야 이게 고맙기도 하고 좀. 대단하시네요.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네이버에서 너 그럼 차라리 회사 와서 내 사무실 내 책상 옆에서 그래 해가지고 그 옆에 책상에서 그리다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자기 옆자리까지 내주는 게. 그래서 중구 형님이라는 그 뭐 웹툰 대표님 아니었으면은 뭐 아우 나는 아마 이렇게 못 살았죠 제가. 네. 와 그래서 그때 그 나 혼자 안에 나온 게 그 모습이죠. 네, 그래서 근데 그게 회사에서 그렇게 지낸 거구나. 네. 저 대표님 옆자리에서 이제 그림 그리고. 그럼 이제 웹툰이 돌아가는 걸 다 알게 되더라고요. 네. 요즘에 뭐 어떤 작품이 뭐 드라마가 계약이 됐다. 뭐 치즈 인 더 트랩이 뭐 계약이 됐다. 이런 내부 사정도 좀 알게 되면서 빠삭하게 되는 거예요. 나름 그게 의외로 또 굉장히 좋은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기회가 많은 됐네요. 정보도 좀 얻게 되고 그 4층에 이제 보면은 그 숙직질이 있어요. 숙직질. 그래요. 그 샷 씻고 자고 좋아서 끝날 일이 한 줄이 아니에요. 이제 나중에 눌러 살았어요. 그 한 2년인가 살았을걸요. 와. 네. 그 나중에 나가라 그러더라고. 아 왜냐면 그 대표님이 마감 못 지키니까 너 들어와서 그러라 했는데 거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 편하니까 적응돼가지고. 그때는 좀 마감 잘 지켰어요? 좀 그래 덜했죠 그래도. 네, 덜하고 했으니까. 야 근데 또 이게 나혼산으로 이어지고 그때 뭐 기한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이 있어? 그래서 진짜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. 머리도 본인이 가위로 그냥 가위도 그냥 가위 아니잖아요. 대가위로 막 그냥 고기도 자르고 솔직히 그냥 우리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.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원래도 평소 잘랐으면 촬영하니까 내가 요거 자르면 좀 그래도 그냥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. 머리를 21살인가 제가 이제 동네 미용실에서 잘랐는데 그 장사가 잘 되는 미용실 아니에요. 이제 갔는데 잘랐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. 아니 이렇게 잘라달라 그러지 않았냐.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좀 남겨달라고 하고 뭐 아줌마랑 이렇게 하다가 가뜩이나 좀 장사도 안 되는데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아줌마랑 티격태격한 것도 좀 마음이 미이고 야 그럼 내가 잘라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거의 이렇게 집에서 슬슬 잘랐던 것 같아요 혼자. 네. 그랬구나. 많이 늘어요. 이제 뭐 숟가위도 있고 그 일반 가위 두 개 써가면서 어색하지가 않아 지금은. 네. 야 이거
이때만 해도 이게 이제 다운산에 출연하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? 저는 이제 그게 좀 다운산이라는 프로가 저런 거잖아요. 먹고 자고 사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. 그쵸. 일상을 좀 보여주는 거죠.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아니 내가 빨래를 대충 하고 뭐 청소를 대충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는 게 이게 난 뭔가 싶더라고요. 이게 예를 들어 배우가 어떤 연기를 열연하고 가수가 뭐 노래를 기가 막힌 걸 써서 인기를 받으면 알겠는데 나한테는 아 뭐 빨래 하는 거 뭐 죽이더라. 야 너 뭐 라면을 뭐 그걸 해 먹는 걸 내가 그런 장르를 칭찬을 받으니까 뭐 감사하다고 하는 것도 웃기고 그냥 내 일상인데. 예. 그 돈 버는 방법이 참 많이 늘었다. 다양해졌다. 예. 그런 것들이.